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4대 요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생생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만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가 인간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존재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을 떠나면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의 삶은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정반대인 미움의 종이 되고 결국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아름다움과 복을 가져오고 마귀의 미움은 사망과 초함과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도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 마귀의 종이 되고 미움과 초함과 저주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많은 고통 중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무거운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인간의 반역과 죄악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모습을 담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생명과 아름다움과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면으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근원과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따라서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죄악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종말에 주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삶은 모든 것에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말과 꼭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 대신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삶의 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생명으로 넘치고 평화롭고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힘차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보내신 자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낸 자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연관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우리는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로 우리를 널리 끌어주지만 우리의 뜻대로 살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개척해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시와 은근히 찔리고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힘껏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오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자리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가슴을 가득 채울 때 마음에 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모리셔스를 직행으로 가게 돼 있는데 홍콩에 도착하니까 인도양 일대에 큰 태풍이 일어나서 비행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못 가고 하루 비행장에서 잤습니다. 그 이튿날 CX기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철폐되고 모리셔스 국영 비행기 조그마한 에어버스가 10시간이 넘는 인도양 비행을 하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보니까 상발 비행기 조그마한 비행기입니다. 자, 이 비행기를 타고 인도양을 10시간 날아갈 수 있느냐?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안 탔습니다. 위험한 거 분연히 하는데 왜 내가 타요? 또 나만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뷰라 선가대하고 우리 실업인들이 같이 타고 가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발 비행기 747이 날려야 될 곳에 조그마한 상발 비행기 에어버스가 가는데 어떻게 탑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을 함께 모시고 가는데 이거 가다가 태평양에 내려앉는 날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탈까요 말까요? 탈까요 말까요? 탈까요 말까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그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타자! 그리고 그를 타고 나르는데 참으로 10시간 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합동하여 유익이 되었다고 조그마한 비행기 타고 와 비행기 무사히 가도록 항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사히 모리셔스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주위를 둘러싸고 비행기 날개를 받치고 간다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큰 죄로 생각할 때가 많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신령한 삶인 줄 알고 자기를 자꾸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물이 잘났든 몰랐든 그것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인쳐놓았은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큰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그런 대가를 지불한 내 자신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내 자신을 미워해서 내 자신을 구박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역행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몸이니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요. 예수님의 신부를 우리가 박대하고 발길로 차고 짓밟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사 복음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도 받들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로도 봉사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우리가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시민이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자기를 돌보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도록 노력해야지 죄악과 거짓과 더러운 세속으로 가득 채운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더러운 세속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은 자기 집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집을 사랑하면 집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불의의 쓰레기를 다 청산하고 거짓의 쓰레기를 다 청산하고 더러움의 쓰레기를 다 청산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손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언제나 절제를 지키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께 상상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이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그것이 즉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에는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독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독처해서 고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부부의 단위로서 사람들은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이웃의 인격과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격과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인격과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서로 사랑의 대화가 되지 일방적으로 남을 천하게 여기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사는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면서 서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웃을 될 수 있는 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동정을 하고 도움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잘못하면서 변명을 다하고 자기는 용서하고 자기는 감사하면서 이웃의 잘못은 가디비고 파헤치고 상처를 입히려고 하면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므로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서 최대한대로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대화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행복과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서로 하면은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나는 의사들이 평범하게 동물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보았었습니다. 토끼를 기르는데 토끼에게 병을 가져올 수 있는 고도의 콜레스테롤이 많은 영양식을 주는데 토끼장을 쌓아 올려서 밑에 토끼하고 위에 토끼하고 주는데 밑에 토끼는 그것을 주면서 쓰다듬어 주고 위에 토끼는 그냥 음식만 주었는데 몇 달 후에 그 토끼를 다 잡아서 해부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되는 영양 음식을 주면서 쓰다듬어 준 토끼는 혈관이 막히지 않고 깨끗한데 쓰다듬어 주지 않고 영양분만 준 토끼는 혈관이 기름으로 꽉 끼어서 혈관이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자연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쓰다듬어 주고 격려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격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독소가 몸에 가득 차서 우리 스스로의 건강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공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말했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서 가꾸고 지켜야 아담이 그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자연을 잘 가꾸고 돌보며 지키는 삶을 살 때 공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자연 환경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자연도 저주를 받고 죽음 속에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기가 나고 자연 속에 죽음이 꽉 들어찬 것은 사람이 타락할 때 자연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가꾸지 않고 자연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연을 남획하고 파헤치고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공기를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호수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살는 땅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서 자연이 죽게 만들면 인간도 같이 죽습니다. 한강물을 마실 수 있나요? 중금속으로 오염된 오늘날 채소를 먹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자연을 가꾸고 지키지 않냐면 자연은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자연에게도 베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타락한 자연이니 사람이 구원받을 때 자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부활 승천할 때 그때는 자연도 같이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함이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피조물도 사람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받을 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만이 천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천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기쁨과 행복도 사랑의 열매지 사랑이 없는 곳에는 부귀영화 공명이 다 있어도 그것이 생명과 기쁨과 행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하게 느끼고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우리 운명과 환경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 있는 곳에 임자해 계신 곳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종교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촉한 것은 예수를 통한 사랑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접촉한 것은 몸짓고 피를 흘려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믿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변화받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럴 때 참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을 다하면서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요 마귀에게 잡혀있고 사망에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